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맘때쯤이면 2년 전 충북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가 떠오릅니다. 당시 괴산댐 수위 조절 실패 논란까지 일 만큼 괴산군 지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해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총각을 다투는 위급함에도 댐의 방류량을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맹점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비로소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정진규 기자입니다. 괴산댐의 방류량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천법에 따라 모두 4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현장에서 방류량을 조정하겠다는 보고서를 올리면 상급 기관에서 이를 검토해 변경을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2년 전 폭우 당시 괴산댐에선 오전 6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9차례나 방류량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만 소요된 시간이 무려 4시간 40분에 달합니다. 당시 괴산 일부 지역의 6시간 동안 강수량은 238mm. 괴산댐이 관련 절차에 묶여 신속한 방류량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이 수해를 키웠다는 게 피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방류 승인 요청을 하는데 뭐 한 270, 80분이 걸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비정상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수 용량이 적어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괴산댐은 이전처럼 방류량을 변경할 때마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방류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절차상 뭐 받고 보내고 받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적기에 그 방류를 못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한편 괴산 지역 수해 주민들과 괴산댐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댐 관리의 문제를 인정한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